몇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용 스피커가 꽤 유행이었다가 코로나 시작할 때쯤부터 휴대용 스피커 관련 내용들이 쏙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밖에 돌아다니는 게 어느 정도 제한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 같은 경우 휴대용 스피커를 잘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괜찮은 제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또 두 개를 사용하니까 스테레오로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이건 무조건 리뷰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제품이에요. YG 타이거의 P3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 좋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이 꽤 우수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했을 때 막 다른 좋은 것들이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막 음질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 이거 꽤 좋은데? 라고 느낄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3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로 휴대용 대비 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웨이 스피커 디자인으로 저음 그리고 중음역대의 그런 사운드들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독립 트위터를 통해서 고주파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리를 잘 담아내주고 잘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이쪽 양쪽 이렇게 우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후한 저음도 정말 구성을 잘 해줍니다. 이게 휴대용 스피커의 좀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가 빠져버리면 밖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했을 때 막 음질이 떨어져 보인다? 아니면 좀 사운드가 풍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휴대용 스피커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보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음악을 들을 때 기분 자체가 좋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운드의 경우는 보시면 거의 360도로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360도 전방향 서라운드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음악을 듣거나 하게 되면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약간 피식피식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스피커 두 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판매할 때는 한 개씩 파는데 이왕 사는 거 두 개씩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필수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커 두 개가 있으면 둘이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좌측 우측 나눠서 말이죠. 진짜 입체 음향 느낌이 납니다. 막 캠핑이나 아니면 뭐 파티나 친구들끼리 막 나들이 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더라고요. 그리고 IPX7 등급의 방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 이거 자체를 물에 넣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게 휴대용 스피커다 보니까 밖에서 사용하다 보면 물이 튄다거나 막 물이 어쨌든 닿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충분히 방수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완충하면 20시간 재생이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충전을 한번 해놓고 나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충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 점이 저는 장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주 정도 이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맨 처음에 충전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충전 방식은 USB Type-C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충전 방식이죠. 뭐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통일되어 가는 것 같긴 해요. P3 스피커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눕혀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들려드려야겠죠. 일단은 전원을 켜서 페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페어링이 됐고 제 스마트폰 일단 음악을 좀 찾아볼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일단은 진짜 좌우로 동작하는지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어링을 연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흰 색깔로 불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 파란 색깔로 불빛이 이 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흰 색깔로 들어오는 부분이 레프트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라이트입니다. 좌우에 두고 제가 별도의 스테레오 녹음기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수음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운드가 잘 수음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수음할 준비를 제가 갖췄고 제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 제가 막 귀 기울이면서 방향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좀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이 공간감이나 아니면 이 스피커에서 좀 그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방식들 그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색깔이 나올 때 파란색이 레프트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으로 나오게 되면 라이트입니다. 센터 라이트 프론트 라이트 라이트 서라운드 백 레프트 서라운드 left left front 이제 이 정도로 일단은 공간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음악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말이죠.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좀 조금이나마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휴대용 스피커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잔잔하게 이게 막 성능이 딱 들어도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잔잔하게 좀 그런 스피커가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하시면 저는 이 제품을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이 여러분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G 타이거 P3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